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는데요. 자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예전에 제가 한번 제 채널에서 보셨을 거예요. 애초에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셨다가 준공을 안 내셨죠. 안난 상태였는데 지금 좀 변동사항이 좀 많은 부분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재촬영을 현장을 나와 있고요. 정면에 보이시는 지금 저 주택인데 근린생활시설에서 지금은 그냥 일반 주택으로 지금 준공까지 다나 있는 사용 승인이 완벽하게 돼 있는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주택으로 지금 탈바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? 바뀌었고요. 주택에 대한 취득세 적용되고요.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저 데크 부분에 이제 썬룸도 만들어주셨고 주차장도 별도로 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좀 많은 부분 변동이 생겨가지고요. 이렇게 재촬영을 나왔습니다. 지금 제가 요 밑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저 데크 부분 시공 상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밑에 먼저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이렇게 데크 부분 보시면은 각 파이프로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. 석축도 옹벽 작업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. 뭐 전혀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그 부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밑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 매물 전체적인 외관하고요. 한번 내부도 같이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. 네, 본 매물 이렇게 지금 소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단지로 되어 있고 용문면 중원리 하면은 사실은 뭐 한솔타운이라든가 뭐 휴메인하우스 비롯해서 여러 개의 유명한 좀 단지들, 고급 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요 초입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제 한솔타운이라든가 그런 고급 주택 단지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. 그래서 2차선 도로 진입도 굉장히 용이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해가 정말 많이 듭니다. 좀 과할 정도로 거의 뭐 정남향이라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조망권도 이따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정말 조망권 좋고요. 탁 트인 조망권, 영구적인 조망권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우측으로 꺾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? 하얀색 주택, 바로 이 주택입니다.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텐데 이 옆에 필지는 뭐 나중에 또뭐 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현재는 이렇게 공터로 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장점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경계 같은 부분은 네, 이렇게 우측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하고 저쪽 일직선에 이제 펜스 작업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현무암 디딤석으로 포장된 부분 여기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좌측으로는 지금 주차 박스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바로 좌측에 또 기둥 있는 부분 요렇게 요렇게 되겠네요.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주차 박스 있는 부분 차량 2대 여유롭게 들어가고요. 뒤에까지 한 3대. 3대는 충분합니다. 3대 정도는 뭐 거의 고정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시면 야외 수도가도 하나 빠져 있고요. 네, 정화조도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정화조도 이쪽에 여기 있네요. 메리비테 있고요. 지금은 뭐 야외 테이블하고 그릴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서 바베큐를 이렇게 바베큐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저쪽 그 데크 쪽 거실에 있는 데크 쪽도 보여드릴 텐데 그쪽은 썬룸을 해놓으신 그쪽은 글램핑장 좀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좀 해놓으셨어요. 그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주차장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 그죠? 눈 오거나 할때 좀 편리하죠. 눈안 쓸어도 되고.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스통이 이렇게 있고요. 가스보일러라서 이렇게 있고 잡석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돼 있습니다. 주택의 좌측 부분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.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강아지가 이렇게 또 반겨주는데 여기는 거의 저 강아지의 이제 공간입니다. 사실은 같이 뭐 더불어 사는 거죠. 더불어 사는 건데, 자, 데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크 전체는 인조잔디로 이렇게,
괜찮아, 괜찮아. 인조잔디로 이렇게 돼 있고요. 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굉장히 튼튼한 철제 펜스와 그다음에 강화유리로 하단부는 약간 브론즈 톤 같아요. 예, 이렇게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조막건도 해치지 않고, 예, 이 자재가 엄청 뭐 하여튼 돈 많이 드셨다고 하십니다. 예, 이렇게 다 브론즈 톤에 강화유리로 이렇게 다 전체가 마감이 돼 있고요. 지금 여기 이제 썬룸으로 만들어낸 이 부분, 예, 이 부분이 이제 거의 글램핑장처럼 보시면, 예,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, 자,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지금 사모님이 계십니다. 사모님이 계신데, 여기는 문이 잠겼고, 저 안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권도 보시면, 예,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. 이 앞에는 또 개울가도 있습니다. 예, 물도 흐르고 있고, 예. 이 앞에는 뭐 이미 다 집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조망권은 그냥 영구적으로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조망권은 뭐 정말 좋습니다. 그래 가자. 가자. 자, 이쪽에 또 메인 데크가 이렇게 있고요. 저는 저 뒤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왔지만 이쪽에 또 출입구가 양쪽에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. 네, 돼 있고요. 자, 이제 글램핑장처럼 세팅해놓은 이 공간도 한번 보시면, 뭐 내부 딱 보여드릴 때도 보시겠지만, 네, 이렇게 보시면, 예, 잘 꾸며놨습니다. 잘 꾸며놓으셨고, 뭐 의자, 테이블, 예, 이렇게 해놓으셨는데, 이 공간에 지금 연출되는 이 소품이나 집기 같은 경우도 상당한 가격이, 예, 가격을 주시고 이렇게, 다 세팅을 해놓으셨는데, 요거는 옵션으로 그냥 드린다고 하시네요. 네, 요거는 옵션으로. 예, 사실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 다 돈인데, 그죠? 천장도 이렇게 보시면, 예, 요 면적이 실내 면적으로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, 예, 좋은 공간도 이렇게 또 연출을 해 놓으신 부분, 예, 좋네요.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. 썬룸 자체가 좀 신경 써서 시공을 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한번 주변 한 바퀴 뺑 둘러봤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이쪽으로 나가보면, 여기는 이제 강아지 그, 뭐, 보안 때문에 비상 요런 뭐 해놓으셨어요. 소리가 좀 납니다. 네, 이렇게 열면, 예, 네, 이렇게. 네. 벨이 좀 울리죠? 예, 네, 이렇게 돼 있고, 이제 이쪽 부분.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잔디가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메인 앞마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택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스타코 마감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, 네, 스타코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징크로 또 포인트 주셨고요. 예, 굉장히 깔끔하죠. 모던한 하여튼 뭐 그런 디자인에,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촬영을 했었지만, 네, 굉장히 뭐 외관도 예쁘지만 내부가 정말 예쁩니다. 내부가. 자, 외관 요 정도 한번 뺑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고, 자, 바로 이제 내부를 보실 텐데, 내부로 가는, 현관으로 가는 이 바닥도 현무암 디딤석 시공 깔끔하게 됐고요. 야외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깔끔하게 돼 있고, 네, 현관문 앞에 이런 등이라든가 이런 자재 좀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내부 들어오시면 전실이 이렇게 있는데, 이 전실 보시면은 벽체 마감도 다 이거 새로 하신 겁니다. 예. 원목 그 보드, 뭐 자재 이름은 잘 모르겠어. 원목 보드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도배지에서 이렇게 예쁜 보드 마감으로 다 새로 다 하셨고요. 양쪽도 이렇게 보시면, 네,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, 예, 많이 나는, 예, 그런, 예, 연출이네요. 이렇게 돼 있고, 좌측에 신발장도 참 센스 있죠. 상부장, 하부장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. 전면에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자, 유리와 유리 보시면은 이렇게 또 철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안전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탁, 자재 하다 하나가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자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예, 좋네요. 이쁘고. 자, 들어오셔서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안방이 있고요. 예, 안방도 지금 침대 프레임이, 예, 붙박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또 보면, 네, 이렇게 간접등도 나오는, 예, 이런
침대 프레임 다 그대로 고정이 돼 있고요. 예, 참 좋죠.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붙박이장, 예, 붙박이장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중간에 메이크업실,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화장대까지 다 붙박이가 돼 있고요. 지금 왜 전체적으로 붙박이를 안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 창 때문에 사실은 창을 막기가 그렇잖아요. 요 창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채광이라든가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신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가장 안방에, 예, 자, 이 부분이 너무 이쁩니다. 자, 욕실입니다. 욕실인데 지금 욕실 문도 보시면 이렇게 뭐 아쿠아 글래스인가요? 예, 이렇게 좀 고급 자재. 그다음에 이런 문 틀 자체도 약간 그 로즈골드 색상으로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, 예, 연출이 또 돼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. 자, 욕실 보십시오. 네, 굉장히 넓은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. 이동식 욕조. 예, 무슨 계란처럼 생겼죠? 욕조와 지금 여기도 수전도 이렇게 보시면, 세면대도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도 굉장히, 예,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안방에 있는 욕실 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.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, 예,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이렇게, 예, 연출이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. 네, 안방이, 예, 확실히 좀 좋아요. 그리고 이런 뭐 문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전체적인 컨셉이 이제 뭐 로즈 골드, 그다음에 화이트 앤 골드, 예,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네, 안방 이렇게 해 보셨고요. 자, 이제 정면에 보이시는 공간이 이제 주방, 주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돼 있습니다. 돼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분리가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주방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골드로 굉장히 예, 좋은 LG, 예, 믿고 사용할 수 있는 LG 브랜드로 가구 굉장히 고급스럽게, 예,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요 후드 요것도 보통은 뭐 이렇게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실버 색상인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사모님께서 요 화이트 색상을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많이 알아보시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세팅을 또 하셨다고 하고요. 우측에 냉장고 두 대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고요.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벽을 세운 이유를 제가 좀 이따 거실 쪽으로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공간. 자, 여기가 바로 세탁실입니다. 세탁실 겸 다용도실.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가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고요. 높이가,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, 예, 네, 굉장히 하여튼 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죠. 주부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공간. 예, 네,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단층 주택인데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. 예, 네, 굉장히 높게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제 거실입니다. 거실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코너 쪽에는 벽난로가 이렇게 있고요. 이 벽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 자재를 사용한 그런 벽난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단부에는 온풍기 기능도 있고요. 굉장히 효율적으로 난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네요. 요거 제가 겨울에 잠깐 왔었는데 굉장히 훈훈합니다. 한번, 예, 떼시면 뭐 거의 뭐 보일러 안 떼우셔도 될 만큼 훈훈한 열기를 좀 전달시켜 주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 뭐 막 넓지는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우측에 또 선룸을 또 확장하셔가지고, 네,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릴 텐데,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가벽 부분을 거실 촬영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여기 보시면, 자,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가 보입니다. 근데 이쪽에 소파 쪽에 보시면 이제, 예, 안 보이죠. 그런 세밀함까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일부러 가벽을 이렇게 좀 치셨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공간 분리도 되고 조금 좀 시야적으로도 깔끔하게 보이게끔 이렇게, 예, 신경을 쓴 부분을, 예, 볼 수 있습니다. 네, 주방과 이제 거실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요. 지금 정면에 이제 선룸 들어가기 전인데 여기 굉장히 창호 같은 경우 굉장히 크죠.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창호로 또 시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에 커튼이 있습니다.
이집 같은 경우는 층고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커튼도 별도로 다 주문 제작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한 상태인데요. 요 커튼도 예, 옵션으로 드린다고 합니다. 어차피 새로 오시면 요거 저기 새로 또 맞추고 뭐 하면은 뭐돈 무지하게 나옵니다. 근데 요것도 그냥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제 자, 선룸이 이렇게 있죠. 지금 선룸 보면 확실히 따뜻하네요, 이쪽은. 겨울에 엄청 따뜻하겠네요, 이 공간은. 거의 뭐 거의 정남향에다가 햇빛 그대로 다 들어오고요. 그리고 글램핑 할수 있는 요런 또 세팅까지 다해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뭐 바베큐를 뭐 해서 드셔도 되고요. 뭐차한잔 간단하게 해도 될 굉장히 좀 아늑한 그런 공간까지 가지고 갈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거실과 연결이 되니까 확실히 조금 2% 좀 부족했던 거실 면적이 이렇게 확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커튼까지 다 옵션으로 드리는데 잠깐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, 자, 제가 이건 몰랐던 부분입니다. 이중 커튼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속커튼이 있고요.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커튼이 있고, 또 겉에 이렇게 커튼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다 주문 제작 하시는 데만 해도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네요. 네. 잠깐 뭐 대충 봤을 때는 그냥 커튼이었는데 이중 커튼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, 아마 주부님들은 아실 겁니다. 비용이 많이 비싸다라는 걸 아실 거고. 그다음에 이제 선룸 같은 경우도 요것도 제가 몰랐는데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지금 천장에 이렇게 지금 또 커튼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위아래 커튼 레일이 다 장착이 돼 있어서 걷었다가 또 폈다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좀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해를 받아야 될 때는 좀 열어놓고요. 지금 좀 너무 해가 많거나 할 때는 또 닫아놓을 수 있는 그렇게 또 이것도 다 주문 제작 하셨다고 하네요. 옵션입니다. 매매가에 다 포함된. 뭐 그냥 뭐 서비스가 굉장하네요.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옵션이고. 네, 요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거실하고 이제 주방도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한번 보셨고, 자, 이제는 요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, 네, 바로 자녀분들이 또 자녀분들의 또그 방을 볼 수가 있는데, 여기는 이제 침실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, 또 복도를 따라, 이 복도 폭도 굉장히 넓어요. 네, 넓게 돼 있고. 자, 우측에는 이제 공용 욕실이죠. 공용 욕실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돼 있고요. 이 안쪽에 이렇게 샤워부스 있고, 비데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.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의 그런 욕실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자녀분들 방. 방. 이렇게 보시면 한쪽이 붙박이장으로 전체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창도 두 군데 이렇게 빠져 있고, 아담한 방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내부 한번 다 보셨습니다. 본 주택은 단층 주택, 그리고 방이 총 3개고요. 욕실이 2개. 그다음에 거실, 주방, 그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굉장히 좋은 선룸까지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예쁜 그런 디자인 주택을 좀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. 일단은 가장 좀큰 장점은 이제 옵션이 많다라는 거죠. 뭐 이것저것 다 껴줍니다. 저 라탄 의자는 아닙니다. 저거 비싸서 저거는 옵션 아니에요. 저건 아니고요. 추가적으로 또 시공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매매가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금액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요. 아무래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주택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,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마실도 많이 다니실 텐데 그래도 코로나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